여보세요? 예, 사장님, 네, 안녕하세요. 통화가 어렵네.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. 네. 아, 딴게 아니고, 연비 출력 한 일주일, 달고 일주일 됐잖아요. 그게, 눈에 보기에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좋아진 것 같아요? 예, 연비도 그렇고, 한두칸더 있는 것 같고, 제가 막 받고 그랬는데도 한두칸더 있는 것 같고, 출력도 그렇고, 소음도 그렇고, 아이고, 아, 그리고 혹시나 뭐 하나 여쭤보려고. 배터리 있잖아요. 배터리, 네, 니로 배터리 자가 되잖아요. 근데 그거 혹시 너 저기 봐, 자가 충전을 빨리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?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, 그거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들이 지금 사장님은 지금 뭐 75만 원 정도 견적해서 했잖아요. 엊그저께 니로 고객이 또 이제 자기 3호차 QM6 가져와가지고 작업했는데 그 양반은 니로에 지금 한 350만 원어치 장착했어요. 네, 그래. 그러니까 아니, 근데 그렇게 장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? 저희 제품들이 사장님한테 안한 차가 안한게 많아요 지금. 아, 그래요? 냉각수 첨가제라는 것도 있고요. 막 그런 거할 때마다 좋아져가지고 엊그저께도 그 영상 올렸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은 뭐 산타페 같은 거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, 니로를. 그렇게까지 출력이 좋아지고 차가 좋아지니까 이분은 처음에 와갖고 완전히 의심해갖고 처음에는 라파 플러스 원 하나만 했다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뭐 하고 뭐할 때마다 좋아지니까 오면은 그냥 할 때마다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야. 아, 그래요? 그렇게 한 차가 있어요, 니로 차량이. 일명 소리질러 고객님이라고. 딱 장착하고 나가기만 하고 와! 하고 소리질러요. 차가 바뀌어버리니까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3호가 같이 와가지고 3호가, 아니, 피니쉬 모터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고. 그 차에도 돈 그렇게 들였는데, 자기 차에 또 달러 오니까. 근데 그 차도 지금 조금만 했지만 계속 와서 또다할 거라고요, 아마. 그 사람은 맛을 아, 봤으니까. 그렇지. 아, 저도 맛 봤어요. 그러니까요. 사장님 것처럼 맛을 봐야 이제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니까, 이제 추가 장착할 때는 조금씩 나눠서 돈 많이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라파 플러스인가 그거 하고 저뭐 저기 뭐야 그 하여튼간 냉각수 그것만 안 했잖아요. 그거하고 이제 그저 고스트팩도 안 했고요. 아예 그것도 안 했나? 고스트팩도 안 했어요. 지금 사장님은 라파 플러스 원하고 유속진공기 탄으로만 다두 가지로만 조합 장착한 거고 라파 플러스 2도 지금 하면 또차 고속에서 쫙 깔려가는 맛또 느낄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아니 할게 근데 많아요.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사장님, 다음번에 한번 찾아뵐게요. 그러세요, 사장님. 네, 차가 좋아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소중한 자료로 좀 쓸게요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